자, 다음은 미래세. 네. 자, 미래세 같은 경우는 수족구 진단비 최대 50만원까지가 9월달, 10월달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미래세에서. 0세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암 특정 치료비 5년간, 물론 애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15대부터 가입, 거의 다 가입되거든요. 근데 어린이보험이 5년 동안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정액형이나 비례형이 있기 때문에 정액형은 1억 5천, 최대 5억까지 1억 5천, 3천만원 5년이니까 3,5,15. 비령은 5년까지 5억. 죽으면 10년짜리가 많이 나왔는데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최대 6억 5천까지.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갱시형도 역시 2만 6천 원, 2만 1천 원, 10세도 3만 5천 원, 2만 10천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0세부터 30세까지 평생 보장, 그리고 면책 감액 없이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직업을 안 바꾸셔도 그렇게 페널티가 없다. 통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0세부터 평생 보장, 30세 만기, 100세 만기, 종신 보장 모두 다 되고요. 0세부터 14세는 면책기간, 감액기한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즉시 재수 없어도 암, 뇌혈관, 심혈관 걸려도 면책 감액 없이 고지상만 제대로 지키면 보장받는 데 문제가 없다. 통지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질병을 가질지 어떤 취미로 갈지 통제금 없이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0세부터 종신 안보장 감액 면책 없이 가입 즉시 평생 보장으로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진단부터 수술, 항암, 치료, 평생 보장. 미래세지 성인보험은 거의 갱신형인데 우리 어린이보험은 비갱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의 경쟁력, 수술이 입원, 수족구가 있다 할지라도 부담부 있게 5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도 3만원대로 손해보험 4-5만원대와 어린이들은 싸니까, 그래서 생명보험도 같이 콜라보를 넣으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신보자 암내심 진단비예요. 암내심 진단비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미래세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면책 감액기간 보장 이런 것도 다 넣기 때문에 특약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면책 감액 기간 보장 범위도 뇌출혈 뭐 거의 다 없어요. 뇌혈관 허혈성도 거의 면책 기간이 없다. 하지만 1년 미만씩 감액 기간도 있기 때문에 면책 감액 기간 거의 없죠. 여기 보시면 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질병수수비도 질병수수비와 1호종 수수비, 17종 같이 혼합해서 넣어도 되고요. 일반형 지금 비갱신형 45,000원, 갱신형 27,000원, 비갱신형 64,000원, 비갱신형 36,000원 이렇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수수비는 수술 방식과 수술 부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가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50만원, 4종 200만원, 5종 50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비도 미래세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망보험금이나 정기보험, 헤리티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약간 저렴하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은 단순히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한 가정으로서 가입을 한다 그럼 미래세 정기보험이나 사망보험금도 매우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보!